안녕하세요. 인강 댓글 조작 알바. 그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강의나 강사도 사라져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삽자루 선생님이 이번에 뭐 한간 했던데 올해는 최순실 사건 지나고 나면은 뭔가 터지지 않을까. 이제 삽자루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럴 거라고 보여요. 특히 영어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제 삽자루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 쪽에 이제 예전에 이제 터뜨렸고 뭐 이번에도 이제 좀 이제 비슷하게 되긴 했죠. 어차피 이제 그 이투스 작업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사장인가 하는 이제 그 선생님 또 이제 수학 선생님 출신이고 해서 어찌됐건 간에 가장 심각한 쪽은 영어 쪽이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뭔가 스터디 뭔 단계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공무원 쪽하고 이제 수능 쪽하고 뭐 대표적인 이제 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인간 뭐야 그 네이버에서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훨씬 더 심하게 저쪽에서 아마 그 유튜브 쪽에 대량으로 올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라진 적이 저는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사라지면은 오히려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할 거라서. 근데 이제 어휘전문 K 강사의 잘못된 어근 강의 그래서 이제 오류 바로잡기. 참고로 제가 여기서 그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어휘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럼 오규준의 어휘 강의가 엄청 뛰어나서이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선생님의 강의 자체가 워낙에 날조된 부분이 많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밝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오르비에서 뭐 6,000명 이상이 봤는데 그 선생님 쪽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뭐 듣보자 오길준이 언급하는 거라서 그 자기네가 반응을 하면은 오길준을 띄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대응하지 않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걸리면 돼요, 저는. 하여튼 이제 뭐 그 M학원 전체 매출액에서 3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본다는 얘기겠죠. 일단 그냥 가면서 가봅니다. 우선 그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있고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AP만 붙었지 뻔히 아는 단어일 거고요. 또 뒤에 거에서 이건 넘어가고 그 뒤에 또 이제 6개를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도 뭐 조금 이게 낯설어 보이네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그 미리 보여주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 뒷부분의 단어, 이 선생님의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뒷부분에 여섯 개에서 이 정도 단어가 여러분이 그 뜻이 제대로 안 잡히거나 기존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 정도 단어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라면 개 박살이 나고요. 또 이만큼의 단어가 또 역시 개 박살이 나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쪽으로 연결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랬고 또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만큼이 또 개 박살이 납니다. 잘못된 어근 때문에 여러분이 감을 못 잡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만이 아니에요. 곱하기 2 이상을 더해야 돼요. 쓸데없는 뭐 형용사막 부사 이런 형태는 다 뺐으니까 웬만한 거는 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바로잡기 1 했는데 이게 1이 아니라 뭐 한 전체가 한 200개 정도가 되니까 꽤나 많죠. 이분에서 바로 한번 가보면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프레주디스의 어근이 바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스는 악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말 자체가 그 잘못된 겁니다. 이 선생님 보니까 악이다 그러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보니까 이 선생님의 그 어근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D예요. D. 그죠? D. 여기선 D인데 여기서 V하고 그죠? V하고 D가 지금 같다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도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볼 때 뭐를 볼 거예요? 이 V자가 없는 데서 이 V자라는 것을 이 D로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됨과 동시에 그럼 여기에 다이스도 악이다 하는 거죠. 이 다이스가 악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주사위? 주사위면은 모를까?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실제 이 어근은 이게 어근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하나를 얘기하면 한 가지를 틀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틀려요. 그리고 뭔가 다른 단어로 관계 있다고 적어주면 그것도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럼 가봅시다. 여기에서 실제 어근은 뭐냐 하면요. 이 주드가 어근이에요. 주드가. 주드가 어근. 그래서 저치가 여기서 나오고 주디셜, 사법이 할 때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뜻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풀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접두어인데 나중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앞이에요. 미리 판단을 해버린 거. 이건 명사형 어미입니다. 이게 명사형 어미. 그러니까 미리 판단해버린 거예요. 미리 판단해버린 거예요. 미리 판단해버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돼요? 편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편견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다 잘못됐죠? 그리고 얼번의 어원이 얼번이 이게 그 도시의잖아요. 그죠? 도시의 이렇게 돼요. 근데 어원이 UR이래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얼전트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얼전트가. 그러니까는 보면은 얼번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어근이 뭐가 어근이냐면은 이 UR B까지가 어근이에요. 이게 도시의예요. 도시의 얼번까지가. 그래서 어번 그럼 도시가 되는 거. 어버너티 그러면 도시성, 도시스러움 이렇게 나오죠. 어버나이저 그러면은 도시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루럴 그러면 시골이 그래서 루럴라이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로 이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뭐야? 이 부분에다가 어번 해놓고는 루럴을 다른 데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알자를 붙여놓고는 이 알이 반대 의미래요. 그래가지고 루럴라이저, 루럴 그러면은 도시의 반대니까 시골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럼 그건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 안 하는 건데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면서 하나를 틀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또 뭐냐 하면 여기서 urgent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urgent라는 얘기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urge에서 나와요. urge가 촉구하다죠. 촉구하다, 재촉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긴박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urgent가. 근데 이분은 또 이거 말고 생각이 나니까 얘기를 할게요.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 이 썰전에서 이것도 아마 여기서 나왔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설령 자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이거 보고 저를 고소할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참고로 그 M학원이니 이 K학원에서도 고소할 상황이 못 돼요. 왜냐하면은 저를 고소하는 순간 이 선생님이 학원가를 떠나야 되든가 강의를 다 내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가 이제 보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놓고 그죠? 그 어번에서 어버나이즈, 그 어버너티 그죠? 뭐 이렇게 하고 반대가 루럴이란다, 루럴러티, 루럴라이즈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돼 사실은.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떠드는 것은 제 원래 강의가 아닙니다. 제 강의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에 그 뒤에 이제 적어준 거 그걸 다시 다른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3번에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틀렸나 보자 하는 거예요. 3번에서는 피스가 달래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스가 평화잖아 이게 평화예요. 그리고 전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AP라는 것은 AP는 ADAT 하는 것처럼 뭐 AC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라든가 어디에 접근이라든가 증가라든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달래는 쪽으로라든가 누구를 달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딱딱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틀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뭘 하나 조금 그 입가심 뭐라고 해야 돼? 그 주전벌이라고 하나? 뭐 그걸 했더니 또 들어갔다고 또 트름 나오네. 씨. 근데 이 어원이 플리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평화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고 이 플리즈라는 얘기는 기쁘게 하다예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굳이 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쁘게 하다는 것이 쾌감이라든가 만족시키다 하는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만족시키도. 근데 이게 지금 이 모양에서 그럼 이 선생님 얘기대로 하자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L자가 여기에서는 없는. 이게 지금 L자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단어 모양이 비슷하면 무조건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 피즈라는 것이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피스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요. FA, C로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놈이 여기에서 지금 일이 바뀐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꼴이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퍼시픽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나와요. 태평안이라는 표현. 평화롭다 해서. 그리고 2분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보여줄 테니까. 웰페어에서 어원이 이 페어래요. 어원이 페어는 맞아요. 이거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맞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페어가. 이게 지금 틀려요. 물론 이 페어라는 것이 요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건 알죠. 교통로기금 같은 거, 뱃삭 같은 것을 페어라고 얘기를 해요. 페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의미로 쓰이는 것은 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요금인데 잘 살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이래요. 잘 살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뜻은 어차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잖아, 웰페어가. 그죠?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돈, 그죠? 요금을 내야 되는 거. 복지. 말은 맞는 것 같아.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farewell은 또 어떻게 할까요? farewell은. 이건 안녕이잖아요. 그죠? 안녕. 빠이빠이. 그리고 그냥 굿바이가 아니에요. see you tomorrow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오랫동안 헤어지게 되는 경우. 저 새끼 이민 간대. 이럴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fair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fair 자체가 원래 fair 자체는 여행하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 여행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고라는 의미가 나오고 실제로는 이게 의미가 확장돼서 뭐냐 하면은 살아가다 하는 의미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복지라는 이 개념이 웰이 좋은 건강하니에요. 그죠? 웰은 좋다도 되죠. 그리고 형용사로는 건강하니죠. He's well. 그는 건강하다요. He does well. 그 새끼 잘한다. 이렇게 부사일 때 있고 형용사일 때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farewell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살아가라 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잘 가라요. 이게 여행의 의미가 돼서. 근데 여기서 요금이 나와. 이거 그럼 여러분이 이걸 또 요금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 요금 적용이 돼. 요금 잘 내라?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의, 그러니까 파생어가 적으면 괜찮아요. 파생어가 많을수록 더 개판된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은 파생어가 많은 쪽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엉망인 그 강의를 본 적이 없어요. 망치는 강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몰라서 어떤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거를 얼핏 들어보면 저 사람은 모르고 가르치는구나.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아직 자신이 안 되는데 의욕이 넘쳐서 그러나 보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사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컴플렉트와 프릭션에서 이게 동일 어근이래요. 이게 지금 전혀 동일 어근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컴플렉트가 대립이잖아. 이 컨은 서로예요. 서로. 컨이 될 수도 있고 COR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라는 것이 함께라는데 COM이 될 수도 있고 COR이 될 수도 있고 COL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럼 여기서 플렉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딪히다예요. 충돌입니다. 충돌. 그러니까 충돌, 대립이죠. 이게 부딪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스펠이 이게 철자가 맞나? 또 제가 한글 약하니까 또 욕은 하세요. 욕은 해도 돼요. 그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기서 프릭트라는 얘기는 여기서 프릭이라는 얘기는 마찰이에요. 마찰. 비비는 거. 그래서 프릭션 자체가 마찰이잖아요. 이건 부딪히는 거. 이건 부딪히는 거. 충돌하는 거. 때리는 거니까 부딪히다 해서 이게 때리다. 치다. 그 시간 뭐 저기 해서 치는 거야. 치다 때리다. 이거는 비비다 마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대요. 그러니까 전혀 틀려요. 여기서 같은 컴플렉트 뭐 인플렉트 알플렉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릭션 이거 마찰 뭐 이거 단어 뻔히 알 테고 그럼 이거 자체가 헷갈려져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더 웃기는 건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웃기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진짜 웃기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트립이라는 것이 신이래요. 또 그럼 이 신이라는 말도 틀리고요. 이 어근이 트립이라는 거는 맞다고 할 수도 틀리다고 할 수도 좀 그래요. 근데 트립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이 어근도 사실상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근 자체는 트리뷰트까지 해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맞아요. 물론 이 T가 이따금씩은 빠지기도 해요.
근데 이 트리뷰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다 하는 의미예요. 주다. 선사하다, 주다 하는 거. 바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T는 뭐야? 누구에게의 개념이죠. AT가 누구에게. 앞에서도 이제 AD, AC 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여기서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근이 트리뷰 해놓고는 뜻이 신이 돼. 그럼 신에게 바치다? 그럼 여기서 같은 낳는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뒤에서 보겠지만. 애트리뷰트, 컨트리뷰트, 디스트리뷰트, 리디스트리뷰트.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려운 단어는 레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이 단어 나오면 여러분은 모르죠. 이게 EBS 작년 책인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수능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뜻을 써줍니다. 여기서 니는 다시 되돌려서, 트리뷰트는 주다예요. 그래서 되돌려준다 해서 응징하다, 보복하다 이렇게 나와요. 저 새끼가 나 옛날에 때렸어. 내가 갚을 거야 해서 이제 그게 하는 거예요. 응징, 보복. 물론 이제 단어로서는 우리가 하는 건 보복, 복수한다 그런다면 이제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벤지, 리벤지 하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 페이백 이렇게 쓰든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경우에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깨지게 돼요. 그럼 그 예를 뒤에서 한번 봐보자 하는 겁니다. 단어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참고로 이제 앞에서 그, 이거는 이제 프레주디스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프레주디스에서 이 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접두어인데 이제 어근이고 이거는 접두어인데 접두어만 해도 이것만 들어가는 게 수백 개가 돼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급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주든데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했어? 바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바이스 이게 악이라고. 지금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바이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이스 자체가 대신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랬을 때 부통령 할 때 대리라는 뜻이 있다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원래 어근이 주드 이건데 어근이 이건데 이 선생님은 이걸 어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근? 아니고 이게 어근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져야 되니까 이 단어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더 다시 파생되는 것들이 또 있는데 제가 안 써놨다 하는 거고. 참고로 이놈이 나왔을 때 이놈이 이놈하고 그냥 같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뜻은 이게 판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옳다, 맹세한다, 이제 법이다, 맹세한다, 옳다, 이제 정당하다, 뭐 확실하게 한다, 정확하다.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같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여론이 별로 모를 만한 건 없어요. 그죠? 이제 사법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한테 어려운 단어는 딱 이 단어 하나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 줄이 퍼즐에서 이 퍼라는 얘기가 잘못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된. 잘못된이라는 게 가짜라는 표현이 돼요. 가짜. 근데 이 퍼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퍼는 아니에요. 퍼가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라든가 뚫고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많이 나오지만은 퍼스파이어 그럼 땀 흘리다 몸 전체를 통해서 통과해서 스파이어 어떤 기운이 빠져나가다 하는 표현 땀 흘리다 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주라는 것이 여기 제유아는 뭐야 뭐겠어요? 이놈이라고 봐야 되죠. 맹세한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를 하는 거 이게 위증이에요. 위증. 왜 이 단어를 제가 넣어놨냐 하면은 최근에 이 개새들이, 그죠? 개새들, 뭐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 뭐 장관이건, 이대 총장이건, 뭐 이제 뭐 학장이건. 그거는 그냥 개새들 속에 포함될게요. 개녀들, 뭐 이렇게 하기도 또 좀 그렇고. 근데 뭐 이렇게 욕한다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보통 사람들한테 욕은 잘 안 해도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욕이 쉽게 잘 나와요. 지금 하자니 그렇고 한 걸로 하세요. 나중에는 그 듣게 될 거예요. 시팔놈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위증이 심해서 그냥 한번 저기 얘기를 해본 거고요.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이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이 선생님은 어피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피스를 가지고 이게 플리즈라고 했잖아요. 그죠? 플리즈라고 얘기했어요. 기쁨,
이거는 이제 뭐 진정시키다, 달래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이놈이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변형된 꼴이 이렇게 나와요. C로 나왔다가, 그렇죠? S로 나왔다가, 이렇게도 나왔다가, 이렇게도 나왔다가, 팍스 아메리카나가 그거예요. 미국 아래 평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그건 뭐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가장 이제 여러분한테는 좀 자주 보였겠죠, 그죠? 퍼시픽, 패스파이 해서.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다 같다 하는 거죠. 물론 뒤로 가면 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근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것들이 또 나와서 더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때도 이것들이 겹쳐진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제가 원래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은 이 플리즈를 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플리즈에 대한 건 지금 제가 여기 안 써놨잖아요. 그죠? 플레이즈, 디스플레이즈 하는 것들. 그 좀 전에 이제 봤던 것이 여기서 그 플릭트를 이 선생님은 이게 뭐야? 프리그하고 프릭트하고 같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마찰이고 마찰 부분 지금 제가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라이브라는 게 몰아붙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변화형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는 모른다 할 때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를 그죠? 이거를 보고 저거를 생각한다. 뜻이 전혀 안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단어 뜻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서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수능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금 수능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는 없어요. 이때면은 여러분이 약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트리뷰트라는 것이 기브 페이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죠? 트리뷰트 공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애트리뷰트,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이게 속성이라는, 특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일 때 이게 속성이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표현에서.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트 하는 것은 뭐 이제 기여, 기고, 기부, 공헌 이렇게 다 나오잖아, 컨트리뷰시. 그리고 컨트리뷰시라는 것이 기여하다, 기부하다, 공헌하다 해가지고 이제 컨트리뷰시 나온 뒤에는 to 다음에 동명사가 쓰인다. 이게 문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놈 다음에 나쁜 내용이 나오면은 무엇의 원인이 되다. 이 뜻일 때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뒤에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컨트리뷰 to 다음에 컨트리뷰 to failure, lack of money. 돈 부족이, 자금 부족이, 그죠? Contribute to his failure. 이렇게 나온다 치면 그의 성공에 기여했다. 뭐 말은 돼요. 근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금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작년 23개인가 나왔고, 이건 당연히 뜻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빼놓고는 다 알아야 돼요. 뭐 트리뷴지라든가, 뭐 이제 그죠? 트리뷴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들이 또 튀어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 신? 이게 신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신을 찾을 거예요? 트립으로 보면서 트립이가 어근도 아니라고 물론 이제 T자가 빠져가지고 어근이 될 수 있지만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게 뭐다? 신을 찾는데 여기서 어떤 신이 보이나요? 걔 박살납니다. 이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선생님들이 하도 그 거짓 광고도 해놔서 적중 광고 뭐 D학원에 처음 그래가지고 저하고 뭐 문제가 됐죠. 오로비 포만하고 수만이에서 오길준이 아주 그냥 그 댓글 그 알바들이 공격을 다 받아가지고 이미지는 아주 그 개되고 쫓겨나서 2년 동안 활동 못하고 농담 아니에요. 이 학원에 또 그 S 선생님 적중 과장 광고 죽으라고 하던 거 뭐 이제 까고 근데 이분 이거는 진짜 심해 너무 심해 다들 심하긴 하지만 자 이거 좀 더 뒤에 더 가봅니다 뒤에 13번까지 일단 가고 정리를 할게요 한 시간쯤 걸리겠네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같은 리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전이 지온, 존과 관련이 있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GION에서 이것이 이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놈 이퀄 이놈이다. 얘기잖아. 그죠? 이놈 이퀄 이놈이고 그럼 어근이 이렇다는 얘기죠. 이 선생님이 이걸 어근이라고 얘기하건 안건 간에 그럼 어근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것을 리라는 것은 접도라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 선생님이 또 추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이거다고
비슷하다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시 이 단어를 써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리전, GION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다라고. GION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 리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뻔히 알듯이 이게 지역이잖아요. 그죠? 지역이잖아. 어떤 지역. 근데 이놈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어근인 것 같은데 이게 어근이, 어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존은 이 자체가 어떤 지역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그린벨 존, 이런 식. 그럼 여기서는 어근이 뭐냐 하면은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전혀 관계없이 이 아리지라는 것이 이것이 어근이에요. 어근. 그러면서 이거는 지배니, 뭐 이제 그 지배라든가, 뭐야? 이제 법이라든가, 뭐 왕권이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뭐 통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무지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 경우는 뭐 한 100개 이상 튀어나올걸요? 100개 이상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이 어근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어근은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거를 꺼내서 GION의 어근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끄집어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이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한 100개 정도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릴리전에서 이것도 뭐냐 하면은 이 선생님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근은 뭐냐 하면요. 이 LIG예요. 이놈이 뭐 이놈이 어근인데요. 이놈이 LIG가 이게 어근이에요. 그러니까는 LIG가 어근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LEG하고 같고요. 이게 LECT하고 같아요. 다른 꼴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또 100개가 넘어요. 수백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놨다 치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 이게 릴리전에서 그럼 구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이놈은 이놈도 뜻이 많지만 이놈도 뜻이 무지 많아요. 발이 됐다가 뭐 묵다가 됐다가 법이 됐다가 뭐 하여튼 읽는 게 됐다가 이렇게 가요. 이거 뜻 자체가 이건 이 뜻에서 다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이거 이렇게 해요. 그럼 이놈 혼자 공중에 뜨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 선생님 방식으로는 어근 그 완전히 개망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그냥 지역이니까 지역이고요. 이놈 자체가 이게 뭐냐면 지역이라는 게 이게 통치가 되는 거니까 지배 그러니까 지배가 되는데 한 사람에서 지배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이에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 릴리전 이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인데 이 종교에서 이 리는 뭐냐 하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리가 이게 다시 반복이야. 반복에서 이 LIG가 뭐냐면은 LIG 이게 반복에서 뭐야 읽어준다. 읽어주는 것. 읽어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반복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동양은 덜하지만 서양에서는 종교가 하나의 틀이었단 말이에요. 정치, 지배, 교육 할 거 없이 종교 자체가 하나의 틀이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누구에 대한 글일까요? 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맞아 이거. 그럼 이 컨선과 디선에서 이 선이 태양하고 관계가 있다. 태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이 선이라는 것은 물론 이 두 개 다 어근이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놈은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태양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발음이 음가가 좀 비슷하면은 마치 S가 C가 S로 변하고 ER이 U가 되고 R자는 없어지고 이런 변화 이 선생님 강의에는 무지 많습니다. 도대체가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변하나요? 다른 데 가면 딴 소리를 해요. 똑같은 단어 가지고. 그럼 여기서 컨이라는 얘기는 선이라는 것이 이게 거르다예요. 거르단가 걸르단가 걸러내라. 걸르다. 걸르는 얘기는 뭐냐면 채로 치다 하는 거예요. 채로 치어서 그러니까는 흔들어서 뭐 가루는 가루대로 모는 모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컨이라는 게 이거는 철저히 얘기하면 철저히. 물론 이게 철저히가 아니라 전체를 한다 해도 전체를이라고 한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뭔가를 걸르는 거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보다 하는 의미에서 이어지는 걸로 이제 아는데.
자세히 보고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염려하다, 신경 쓰다가 되죠. 그죠? 근심거리도 마찬가지가 되고. 여기 뒷선이라는 것은 걸러내는데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거르다에서. 이거 뒷선 자체가 구별하다잖아요. 구별, 분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디스라는 얘기는 흐트러뜨려서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게 분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걸러내는 거.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막 퍼져나가는 것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써내서 나왔대. 이게 지금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밑에 거 갑시다. 밑에 거에서 같은 경우도 모양으로 보면 비슷해요. 디스트릭트. 이게 구역이잖아. 그죠? 구역이에요. 이거는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근이 스트릭트. 이거 엄격한이잖아. 엄격한? 이게 스트릭트 아니에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로는 엄격하게 따로 떼어놓은 것이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은 여러분 듣기에 혹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어근이 쉽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디스하고 트랙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 트랙트가 뭐로 바뀌냐면 이게 트릭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트랙트라는 것은 원래 그냥 트랙트로 그 끌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끌다,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어트랙트, 뭐 서트랙트, 컨트랙트 하는 것처럼. 그리고 트랙트라는 것이 또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자체도 땅입니다. 조그만 땅을 트랙트라고 그래요. 땅을. 이거는 어근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랙트라는 이 땅의 의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는 왜 바뀌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럼 디스트랙트로 쓰지 왜 디스트릭트로 써?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디스트랙트라는 단어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이랬는지.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인데 이 땅이 이렇게 변한 게 이거하고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어진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까지는 그 보통 선생님들이 사실 알기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예 날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게 구분되다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엄격한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거하고 또 이 트랙트라는 거하고도 이 선생님 또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이게 붙여가지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나고. 그럼 지금 이 선생님 얘기로 하자면은 어근은 지금 어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근은 오길준식의, 이 선생님의 어근은 이거고요. 오길준식의 어근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다 하는 거야. 이게 그, 이 디스가 접두어가 되고 트릭트가 이게 어근이다 하는 겁니다. 어근도 틀리고, 어근도 틀리고, 의미도 틀리고, 이래요. 자, 11번은 이거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 왜냐하면은, 디볼스에서 볼스가 보이스래요. 보이스는 목소리죠. 목소리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목소리라는 거, 이 보이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VOC예요. 이게 VOC가 VOK도 돼요. VOK도 되죠. 이게 VOW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인보크, 이보크, 리보크, 컨보크, 프로보크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보컬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바우, 맹세하다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 모른다 치자고, 바우월드 여기서 나와. 근데 거기까지 모른다 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래. 여기에서 볼스로 갔대요. 근데 이건 목소리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볼스는요, 갈라지다예요. 갈라지다 이렇게 나온다고. 갈라진다는데 이게 갈라진다가 방향을 돌리다 해서 나와요. 방향을 돌리다.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나온다고. 그럼 이놈이 이렇게만 나오냐 그러면 이놈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볼스가 이게 벌스가 되고 VERT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변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가 나와요. 어이가. 이것도 수백 개가 나오고 이것도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 부분에서만도 500개 정도는 헷갈려야 돼요.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장기적으로 간다 치면 고급 단어 가 들어가고 뭐하고 한다 치면 이게 지금 이 선생님의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 볼수가 그래서 갈라지다예요. 여기서 D라는 얘기는 여기서 D는 둘입니다. 둘이서 갈라진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D라는 것은 그냥 이거를 둘인데 둘이 갈라진다 해도 되고 이 D를 그냥 분리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디스의 개념에서 디스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DIS로 봐도 둘이라는 의미에서 봐도 되고 DIS로 봐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100% 이 디스가 아니라 둘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본다 해도 의미상 문제가 안 될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D하고 디스하고 디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구분 없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분한테 어떤 그 융통성을 이제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거는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둘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게 이혼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게 이혼인 거죠. 이혼. 근데 이혼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갈라지니까 이혼한다. 이건 말이 돼. 목소리 내고 이혼한다. 안 그러면 이 선생님 방식으로 뭐라 하냐면은 서로 고함지르다가 이혼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실제로. 이 뒤에 이제 가보자 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어번던트가 풍부한이잖아요. 풍부한. 풍부한. 원래 이건 어바운드에서 나와요. 어바운드가 무엇에 풍부하다, 많이 있다 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것의 어근을 지금 이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어근이라고 해요. 바인드, 바운드에서,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에서 번들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해요. 지금 이 선생님 이 단어 어근을 모르니까 결국은 뭐를 그러냐면 이게 번들이 꾸러미잖아요. 꾸러미. 그러니까 묵다에서 꾸러미로 나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번드가 이놈하고 비슷하게 이 선생님은 맞춘 거예요. 그러면 꾸러미하고 풍부한하고 말이 맞는 것 같죠. 아, 너무 많으니까 꾸러미로 한다. 말은 맞아 보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OUND 이 O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UND예요. 이게 흘러넘치다예요. 흐르다예요. 흐르다. 흐르다. AB라는 얘기는 흘러서 AB가 뭐냐 하면은 어라운드의 개념이에요. 주변이라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해도 되고 주변이라고 해도 되고 흘러서 밖으로 넘칠 정도예요. 이게 AB.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 구분은 이게 접두어. 이게 어근이에요. 이게 어근. 어근. 근데 이 선생님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바인드, 바운드, 번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갔을 때는 다 깨져요. 그럼 이게 지금 이해 하나만이냐 하면은 이거 말고 동사를 어근이라고 억지로 잘라서 맞춘 것만 다섯 개인가 돼요.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쇼를,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게 낫지. 이거는 그, 다른 선생님들이 영어를 아는 선생님이 이 선생님 보면은 이미 욕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일부 얘기를 했더니는 이거는 강사도 아니다. 이건 사기를 쳐도 모르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정말 심하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를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남들한테 줘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건 누구한테 봐. 뭐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오길준이 또 욕먹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어바운드니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리던던트라고.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리던던트. 이게 남아도는이에요. 리던던트. 원래 리다운드에서 나오는 건데. 리던던트. 남아도는. 사조고. 이것도 이제 EBS 단어에는 나왔지만 이게 조금 수능 범위는 좀 넘어선다 하는 감이 있어요. 그럼 탭스하고 뭐하고 했을 때 이게 넘어선다고 할 수가 또 없습니다. 넘어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단어가 나올 텐데. 그리고 이 부분도 아주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근을 어디까지 아는가 하는 게 궁금한데 여기서 지금 어제이센트 했는데 잭이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이 잭이래요.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 이름에서 어근이 나온 거래. 근데 이게 뜻은 이건 인접한이에요. 인접한. 인접한.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AD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가까이라고. 그죠? AD가. AD 자체가 어느 쪽으로 내지는 가까이 접근의 의미란 말이야. 이 AD가. 그럼 여기서 이 JAC라는 것은 이 선생님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JAC는 이걸 지금 지어놓고 볼게요. 이, 여기서는 지금 JA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JACT가 돼도 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ZECT예요. ZECT. 그럼 이게 던지다죠. 그러니까는 AD가 들어가서 어느 쪽 가까이 던져지니에요. 근데 이놈 대신에 이 형태가 쓰였을 뿐이에요. 이 형태가. 근데 이게 이놈하고 같다는 사실을 저 선생님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사람 이름,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이름, 잭에서 나왔더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이 선생님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신화에 나오는 사람도 아닌, 개인의 이름이 어근이라고 해서 얘기한 것만 또 한 대여섯 개 돼요.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그 단어까지 스스로 만들어내요. 좀 있으면 다음 거로 보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이 잭트라는 것은 이것만 해도 어휘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그럼 현재 지금 이 12개 단어에서만도 여러분이 헷갈리게 되는 단어가 파생을 포함을 하자면은 수백 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고급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가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려면 어떻게 시켜야 돼? 이게 나왔으면은 이거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거란다. 근데 이게 이따위로 바뀌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뭐 인젝트 뭐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인젝트 뭐 리젝트 오브젝트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 디젝트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뭐 이런 식.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게 다 이 젝트가 붙어갖고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얘기를 해도 나중에 여기에서는 다시 구분해야 돼. 이놈이나 이놈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션이 있고 오브젝티버티가 있고 오브젝티브, 오브젝션, 너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뜻이 오브젝트만 해도 뜻이 얼마나 많아. 물체, 객체, 대상 뭐 해가지고 반대하다. 그럴 땐 투 다음에 ing 쓰이고.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서브젝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제, 제목 뭐 해가지고 시나 뭐 실험 대상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서브젝션 그러면 강요의 의미죠. 서브젝티버티 그러면 뭐야? 서브젝션이 강요라는 게 이제 그 서브젝션이 종속의 개념으로 나오고, 서브젝티버티 그러면 이제 주관성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명사가 쓰인다 해도 다 틀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뒤로 한번 가봅시다. 앞에 거는 봤던가? 이거는 이제 본 거고. 그럼 12단어에서 우회 건 본 거고, 밑에 그 이와 관련해서만 봐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지금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레그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 선생님은 뭐를 저기 했다? 그 리전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거잖아. 그죠? 이 GION을 이 선생님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존하고 관계가 있다. 실제로는 어근이 이거예요. 그죠? 이거. 근데 이놈 어근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어근인 걸로, 그죠? 착각을 하고.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여기까지 가요. 통제하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놈과 이놈은 저러면은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도 있고, 동시에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봐보세요. 규칙성, 뭐 이제 통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뭐 왕권, 섭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지배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여기에 지금 어려운 단어들이, 이런 부분이 어려운 단어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휘 강의를 한다 치면은 이걸 적어놓고 이거 하나하나 뜻을 얘기를 할 거란.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좀 전에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이건 지금 제가 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할 때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 뭐야? 이거, 그죠? 이거. 이거에서 이것이 갖다 해놓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리그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건데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지금 어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근이 변한 형태를 보세요. 어근이 지금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어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근 자체가 뜻을 봐봐요. 이게 법으로 갈 때가 있고요. 그죠? 읽다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는 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모은다 하는 건데 이게 모은다는 선택한다고 그냥 같이 봐도 돼요. 여기서 보낸다 하는 의미. 발로 보내는 거. 이 레그가 발하고 관련이 있는 거. 렉처가 여기서 나오는 거. 강의. 읽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리걸이 나올 때는 리걸. 합법적인 그럴 때는 법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컬렉트, 셀렉트 할 때 이게 또 렉트가 나오잖아. 뭐 일렉트, 컬렉트, 셀렉트 할 때 이게 나온다고. 니글렉트 여기서 보면은 뭐야? 여기서는 렉트잖아요.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는 내그는 반대예요. 네가티브 할 때 안 한다요. 선택 안 하는 거니까 무시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뭐냐 좀 전에 2단어를 가지고 본 거죠. 릴리즈 앞에서 C라는 것은 분리해서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는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레저블 그러면은 여기서 레그는 선택이 아니에요. 읽다예요. 레저블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읽을 수 없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퍼져나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쫙 한번 내려와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단어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인텔렉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 렉트. 여기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단어를 다 알고 말고를 떠나서 이 위까지는 다 알아야 돼. 이 프레딜렉션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선호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선호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미리 분리해서야, 분리해서 선택해 놓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거 나올 때 그냥 막 써주고 지랄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하게 쫙 한번 가버려. 그럼 이 그 접두원이 하는 것들이 다 반복이 돼요. 다 반복이 돼. 다 반복이 돼요.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선생님 얘기할 때 이거를 이 어근 자체는 가르치지도 않고 이 리전 지역이라는 거 얘기해 놓고 이게 어근이 이거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여기서 이놈들이 다 여러분한테는 어디로 가 있냐고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리그라는 것은 모양이 이놈하고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또 같잖아요. 모양이. 그죠? 모양은 같은데 의미는 실제 달라요. 근데 저 선생님의 강의에서 보면 이런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비슷하면 무조건 엮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가면서 엮어요. 이건 지금 뭐야, 그, 바인드라는 게 이게 묵다예요, 묵다. 묵다, 묵다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참고로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묵다라는 뜻인 거는 여러분이 알아. 근데 이 경우 봐봐. 이거 보면 이게, 여기서 이게 묵다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서도 이게 나오는데, 그죠? 이게 지금 여기 건지, 여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그 어근에 맞춰서 그 어근에 맞춰서 그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근데 대부분은 보인다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보여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 AL이라는 것이 따로고 여기서는 니 이게 지금 또 따로예요. 근데 이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 이 선생님이 어디선가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all이라는 것이 전체래요. 모두. 모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연합하다잖아. 연합군 할 때 연합하다잖아요. 그럼 이게 모두면은 y는 뭐야?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그 하나하나에서 그러니까는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AL이라는 것이 모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른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모두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LY는 이게 뭐냐면은 변한 거예요. L 지금 여기에는 이
IG가 바뀐 게 이 꼴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사실은 설명을 못 해도 돼요.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생님이 얼마나 모르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날조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망치느냐 하는 거예요. 망치느냐 하는 거.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수백 개가 여러분한테는 어그러지고 있다 하는 거죠. 뒤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 제가 원래 어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 어휘 강의를 하지 않고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도 십몇 강이 될 겁니다. 십몇 강이 될 거예요. 거의 20강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20강이면 제가 제 강의 찍어야 되잖아요. 20강이면 유료 한 세트 나오는데 이거 해놓고 나서 찍을까 해요. 네. 자 뒤에 거 그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으로는 끝이고 뒤에 거 예고편 잠깐 보고 갈게요. 예고편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어휘가 여러분이 망가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뒤에 이 뒤에 거는 이제 예고편입니다. 다음 시간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도랬구나, 쌩. 도랬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으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더 가야 돼요. 왜 더 가냐 하면은 이 선생님이 앞에서 그러니까는 워낙에 많으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야 그 뭘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거 저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한 거죠. 디볼스라는 거. 그래서 이 볼스가 저 선생님 말로는 뭐라고 했죠? 이게 보이스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비슷하기만 하면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이 I자하고 R자하고를 묶어서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R자가 I자로 바뀌었어. R자가 I자로 바뀌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화라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단어가 바뀌어요. L자가 R이 됐다가 S가 D가 됐다가 T가 됐다가 뭐 또 필요하면 없어졌다가 추가됐다가 다 이럽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죠. 맞대응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 그죠?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건 없건 간에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단어는 좀 이제 어려운 단어죠. 버스 타일. 타이랑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래서 이쪽으로도 돌고 저쪽으로 돌 수 있는 그래서 다재다능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웠고 조금 더 어렵고 펄버스라는 것도 어렵고 이래요. 디볼튼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단어 뜻에 100%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접두어를 알고 이 어근을 알면은 문맥 속에서 읽어가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면서 목소리, 그죠? 거스르는데 목소리고, 에르버시티, 역경인데 목소리고, 광고하다. 이건 뭐 목소리 되겠네. 기념일인데 목소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그죠? 보이스가. 저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전혀 뜻이 안 나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100개가 넘어요. 이거는 이제 원두는 뭐 이제 앞에서 본 거였죠. abundance, abundant, inundate. 여기서 인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흘러 넘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범람하다죠. 단어 알아야 됩니다. 리다운드가 뭐야? 그 남아돌 정도로 풍부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젝트는 앞에서 이제 제가 써놓기만 했었죠. 그래서 젝트가 던지다 하는 의미였다 하는 거. 이놈인데 이 선생님이 이거를 제게 이름에서 나왔다. 나중에 보면은요, 앞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요, 다 중복이 돼요. 인턴이, 디니, SE니, 뭐, 인트로니 해가지고, 접두어들은 계속 무한반복됩니다. 그래서 어근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잡혀요. 근데 이 선생님 거에서는 어근을 알 수가 없어. 이게 다 잭인데, 잭. 잭 아저씨. 하이 잭. 그죠? 잭, 하이 잭.
재기 객관적이야? 재기 반대해?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거를 원래 이제 보여준다고 했던 건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한번 봐보고요. 여기서도 모를 단어는 없어요. 이놈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모를 단어는 없고, 근데 저 위에서만 단어가 이렇게 여러분이 헷갈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뒤에 것 여섯 개를 보면은 여기서 모를 단어는 이 단어는 이제 수능 범위를 좀 넘어서고요. 스터링도 조금 어렵긴 하고 이것도 넘어서고 이래요. 나머지는 이제 모를 건 아닌데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렵긴 하고, 그럼 여기에서 또 여러분의 어휘를 헷갈리게 하는 게 이 정도가 다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뒤에 또 있나 모르겠네. 이것까지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했다가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헷갈리거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없거나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뒷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